8월 12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한 끼 식사 준비를 위해 의정부시 우리 교회 봉사자들의 손길은 오늘도 분주합니다. 무려 11년째 이어온 식사 봉사는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을 이겨내며 도시락 배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못 먹어서 이렇게 굶거나 하는 분들이 없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무료 급식을 시작하게 됐고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 매 한 끼가 소중한 우리 이웃을 위해 전주 비빔밥 메뉴를 정성스레 준비합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지만은 그 도시락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포장된 도시락과 과일, 음료, 마스크 등을 잘 담아 이웃에게 배달할 준비를 합니다. 배달은 도보와 자동차로 가가호호 방문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렇게 밥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는데요. 이 식사를 하시면서 힘내시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그 희망과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탈인적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배달된 도시락은 사회와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며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이기 마련입니다. 도시락이 이렇게 매일 갖다 주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참 잘 나와요, 선생님. 그래서 저한테 이 즐거움을. 밥으로 전하는 이웃사랑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속 시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 밥집의 사랑은 그들을 복지 혜택의 양지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이때에도 함께 식사를 기다리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흘리는 한여름의 땀방울들이 소중히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1호 봉사원이 8월 5일 충남 천안에서 1호 사각지대에 놓인 시골 어르신들을 위한 1호 봉사에 나섰습니다. 평소 병원과 거리가 멀어 편하게 치료를 받기 힘들던 어르신들이 치매검진과 심리상담, 침술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심리상담사와 자세교정사 등 다양한 의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봉사원은 지난달 7일 설립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까지 더해져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커다란 위안이자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보령시는 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생명지킴이 멘토링 사업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생명지킴이 멘토링은 민간기관 및 단체의 멘토들이 자살 고위험군 노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생명 이어달리기 교육을 통해 노인 자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 향상으로 멘토링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멘토링 사업은 우울감을 가진 독거 노인이나 자살 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말벗 서비스 제공이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로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령시에는 관내 3개 기관의 446명이 멘토로 참여하고 있으며 634명의 멘티에게 1대1 또는 1대2 매칭으로 전화 또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60대 9%, 70대 7%, 80대 이상 4%로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적지 않으며 지역별 자살률은 충남이 29.1%로 가장 높아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령시는 생명지킴이 멘토링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노인들을 집중 관리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고 자살을 극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은 외로움, 질병,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노인 멘토링 사업은 고독감 해소와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로 보령시 멘티 중에는 현재 자살자 보고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노인 자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의 체계적인 자살 예방 멘토링 활동이 노인 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